할렐루야. 예. 오늘 새벽에 많이 나왔었습니다. 교회는 가득 차야 돼. 주님이 말씀하세요. 내 집을 채우라고. 채우라. 따라하세요. 내 집을 채우라. 예. 예. 지난주 에베소서 다니 목사께서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라. 장성한 분량의 그리스도에게까지.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계속 자라는. 그래서 천년이 되어도 자라는. 백향목같이 계속 자라는. 우리가 큰 제목이 되는.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히,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 나무는 살아있는 진리의 기둥이고 생명의 기둥이기 때문에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나무가 오래되면 그 나무를 국가가 보호해 줄. 오래될수록 가치. 우리 마을에도 산에 이렇게 앞산에 나무 한 그루가 있는데 그걸 모두 볼 때마다 아 저거는 늘감이다 그래. 어른들이 늘감이란 말은 사람이 이 땅을 떠나면 장례식을 할 때 그 관을 그 가장 큰 산에 가장 큰 나무를 전 늘감이다. 기둥감을 넘어서 기둥은 요만하면 되지만은 늘감은 벌써 두 사람이 안아야 될 큰 나무. 자랑스러운 거예요. 오, 또 서있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은 성전과 주의 나라의 기둥이 되라. 수백 년 수천 년 가도 그 잎이 청청하고 가무는 때에도 진액이 마르지 않아요. 어떤 비바람이 몰아쳐도 그 나무는 흔들리지 않아요. 간사한 유혹과 천천만만 시험이 1년에도 한도 없이 지나가지만은 이 나무는 못 넘어뜨려요. 그 절벽 위에 우리 앞산에 있는 그 나무는 계속 그대로 내가 어렸을 때나 지금이나 그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5월 단오가 되면 그네를 맵니다. 그럼 그네를 매면 모두 와서 그 그네에서 그네를 뛴 아이로부터 수백 명이 산에 와서 그 산이 허옇게 모두 앉아서 그네를 뛴 그 그네를 우리 마을에 젊은이들이 많지만은 그 그네를 누구나 매는 게 아니에요. 올라가는 것도 어렵고 올라가서 그네는 가지로 끝으로 또 나가서 매야 되니까 요사이 가지 안전장치가 없는 그런 때에는 매는 게 쉽지 않아요. 또 그 밑은 절벽이 아주 큰 절벽이 우리 있기 때문에 떨어지면 큰일 나니까 누가 그런 걸 못 못하. 그리고 저는 나무에 또 잘 올라가요. 그래서 해마다 그 나무를 그네를 내가 매는 거. 제가 안동서 학교를 다닐 때도 그네 맬 때는 내가 가서 매주고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네를 맸던 그 나무가 요사에 가봐 아직도 있는 거예요. 60년, 70년이 됐는데도 아직 그 소나무가 그대로. 야, 내 친구야. 야, 어떻게 그렇게 그 언덕에 아직까지 살아있는. 오늘 우리는 성전에 있는 이 믿음의 이 나무는 내 평생 시들지 않아야 되고 병들지 않아야 돼. 그리고 자라나려면 은혜를 많이 받아야 돼. 많이 받아. 은혜가 영적으로 우리가 자라는 나무니까 세상 나무가 아니. 아무리 청와대에 심어져도 그 나무는 화무는 11홍, 권불 10년이. 이 세상에 천하의 모든 좋은 제목들이 다 배가고 서로 배가고 오래갈 수 없어요.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이 믿음의 나무만 영원히 복받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를 통하여 주시는 은혜. 이 나무는 제목만 아니라 과일도 되어서 많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오래되면 얼마나 열매를 많이 맺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엘리사가 기름을 가져다가 엘리야가 기름을 가져다 기름이 3년 6개월 동안 가고 사렙도 과부가 하나님 주신 은혜가 모든 흉년 어떤 어려움에도 우리 은혜를 많이 받아서 나도 쓰고 그래서 엘리사가 이웃집에 가서 그릇을 많이 빌려라 많이 빌려라 내가 축복해 줄 테니까 많이 빌려라 따라하세요 많이 빌려라 예, 너 먹을 만큼만 빌리지 말아라 너 집안에 있는 그릇만 쓰지 말아라 온 동네에 그릇을 많이 빌려서 예? 너만 먹는 것이 아니라 너 동네, 너 군, 너 지역 대한민국이 먹고 살 만큼 그릇을 많이 빌려라 그래서 기름에다가 부으니까 계속 기름이 나 그 다음 기름 그릇이 없으니까 기름이 끊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런 만큼 채워주시는 그래서 예수 믿으면 복을 요만큼만 받으면 되겠다? 아닙니다 많이 받아야 써먹을 때가 많습니다 유혹도 많고 시험도 많고 넘어질 때도 많고 병들 때 환난 질병 사고 재난 만 가지를 이 하나님 은혜 가지고 다 써먹어야 되니까 많이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애들도 길러야 되고 천천만만 살아가는 온갖 뭐 사올 것도 많고 먹을 것도 많고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얼마나 이 은혜 하나 가지고 다 써먹어야 되는데 교회에서 은혜를 적당하게 받으면 금방 바닥나버려요 내 본색이 금방 드러나고 화를 낸다든지 넘어진다든지 뛰쳐나간다든지 아무것도 아닌 시험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주님이 피 흘려 세워주신 교회는 평생 바들바들 붙잡아야 되는데 아멘 제가 두 가지 기도 제목이라고 그랬죠 주님 나를 주의 성전에서 버리지 마세요 나를 성전 떠나지 않게 해주세요 지금도 그 제목만 가는 거예요 천국 갈 때까지 그게 쉽지 않아요 끝까지 시험 들지 않아요 은혜를 보통 받아 되는 게 아니에요 계속 내 머리가 백수가 될 때도 나를 버리지 마세요 나와 늘 같이 해주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같이 하면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 은혜만 받는 게 아니에요 저희 집에 어머니가 아유, 제가 어렸을 때 이래 보면 아유, 학교 갔다 오면 어머니가 애를 또 동생을 놓는 거예요 계속 놓는 거예요 그럼 동생들이 뭐 계속 두 살, 세 살로 그냥 연이어서 있는 거예요 그런 내가 바라지를 내가 학교 갔다 와가지고 장에 가서 미역 사오라 그래가지고 미역 사다가 내가 미역 끓이는 거예요 그럼 어떤 때는 내가 아무리 해도 남자고 그러니까 한 내가 기억이 나는 한 3, 4일 되면 어머니가 나와가지고 본인이 미역 끓여가지고 각 잡수시는 내가 다 바라지 않아 어머니 심부름만 시킨 대로 내가 밥하라건 밥하고 그래. 내가 어머니를 도와야 되는 거야. 난 나이는 어리지만은 우리 집에 내가 아니면 도울 자가 없는 거야. 어머니를 도와야 되는 거야. 동생들이 있는데 그래서 교인은 빨리 은혜를 받아 철이 들어서 이 교회 안에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한도 끝도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대한민국의 교회마다 어려우면 여 다 옵니다. 사모님이 아파도 오고 애가 아파도 오고 아파서 오는 목사님도 얼마나 많고 해외에서도 옵니다. 언론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기독교 이 잡지 언론도 100개도 넘습니다. 다 달라갑니다. 다 수많은 기구들이 한도 끝도 없습니다. 조금 안 도와주면 두고 보자 그럽니다. 다 두고 보자. 섭섭병이 들어가지고 명성교회 두고 보자. 두고 보자. 다
세상에 도움이 안 가는 데가 없습니다. 어떤 때는 보통 피곤한 게 아닙니다. 또 만나자, 만나자. 도와달라, 도와달라. 다 해야 됩니다. 그 밖에 일만 그런 게 아닙니다. 교인들, 아픈 교인들, 예. 질병으로 고생하는 분들, 자녀 때문에 환난 당하고. 그래서 그저께도 어느 언론을 크게 하시는 분이 자기는 목회를 했는데 100명을 해보니 세상에 이건 지옥이더라. 그래서 목회는 못하겠더라. 100명 교인은 100명이 다 짐입니다. 어른은 어른대로 짐이고. 그리고 교인이 큰 장성한 교인이 있어야 이걸 짐을 같이 우리 어머니한테 조금 맞춰서 이 살림을 도와주리는 철든 교인은 많지 않습니다. 다 자기 생각하지. 우리 엄마 생각해가지고 물까지 저고 그게 쉽지 않습니다. 주일 행사 하나하나 하는 거 다 만 가지 시험 덩어리가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걸 다 모두 넘어가야 됩니다. 다 감당해야 됩니다. 할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제가 보면 들 일도 하셔야지, 집안일도 해야지. 그때는 길쌈도 다 합니다. 배도 다 짜야 되고, 다 길쌈도 다 해야 돼. 밭도 다 매야 돼. 애들 다 다섯, 여섯 다 먹여야 되고, 집에 와서 밥해야 되고, 냇가에 가서 물을 여와야 돼. 물 있는 데가 얼마나 거리가 먼지 몰라. 그래도 물리로. 그래서 제가 남자니까 물리는 걸 도와줍니다. 내과에 가서 이래 지게, 물지게가 따로 있습니다. 이래 가다가 해주면 어머니가 제일 좋아하시네. 물리고 오는 것이 제일 힘들고, 들고 올리는 것도 물 한 마리를 들어 올리는 게 그 보통 기술이 아닙니다. 요만한 데 먼저 갖다 놓고 그 다음 거기서 들어 올려야 돼. 올 때도 그거요, 물이 안 쏟고 그대로 가져오는 거는 이렇게 머리 발걸음하고 머리를 이렇게 조절을 잘해야 돼. 예. 내 동생은 이거 오다가 다 와가지고 그냥 항아리를 다 깨버려. 내가 자식. 그래서 교인도 은혜를 받아가지고 교회 섬길 때 머리를 잘 까불고 이렇게 간들간들 그러면 머리 바로 깨집니다. 항상 조심해야 돼. 아주 조절해가지고 발을 멀리 떼지 말고 이렇게 조금씩 걸으면서 잘 와야 안 쏟고 집에까지 오는 거예요. 예, 아멘도 안 하네. 예. 따라서 은혜를 많이 받아야 돼. 예, 앞으로도 오는 시험이 여러분 세계가 얼마나 지금 위기에 와 있는지 모릅니다. 앞으로 오는 시대는 간단한 시대가 아닙니다. 정말 파도가 지금 교회 안에 있으니 그렇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온갖 파도가 안 일어나는 파도가 없어요. 가정이 다 무너져, 윤리 도덕이 다 무너져, 정신세계가 혼미해져. 지금 뭐 지성이고 뭐고 과학이고 아무 의미가 없을 정도로 한순간. 어제 여러분 블랙 먼데이라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주식이 하루에만 230조가 날아가 버려. 어제 하루에 1조를 잃어버린 회사가 많습니다. 몇천억이 막 그냥 한순간. 세계가 지금 어려워져. 지금은 옛날 같이 생각하면 안 됩니다. 어떤 시대가 올지 모릅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은혜를 많이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이 시대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다음 시대를 준비할 수도 있고. 그래서 시간이 있는 대로 하나에 집중해가지고 기도 많이 하고. 할렐루야. 예. 이번에 금메달 따는 어제 또 하나 땄어요. 배드민턴 또 따가지고. 우리는 원래 이번에 다섯 개 목표였는데 벌써 열한 개. 너무 미안해가지고 이래요.
할렐루야. 예. 많이 받. 우리가 금메달 따려면 어지간한 거는 시험 들면 안 돼. 다 감당해. 모든 것 다. 저는 명성교회를 개척해서 내가 어디 말할 데가 어디 있겠어요? 우리 집에 말할 데가 있겠어요? 교인들에게 말할 데가 있겠어요? 다 내가 하는 거. 다 천천만만 밀어닥쳐. 그리고 이 설교 다 해야 돼. 하나님 능력을 안 주시면 할 수 없는 거예요. 천천만만 은사를 안 주시면. 아기를 못 낳아가지고 기도 받은 분이 몇천 명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다 들어주셨어요. 다 들어. 안 들어주는 게 없어요. 수많은 재난, 사고, 환란, 안밖에 어려움을 그 기도하는 은혜 하나로 다 넘어가는, 다 감당해내. 그래서 보통 은혜 받아가지고는 절대로 이 하루를 견뎌낼 수가 없어요. 하루를 이겨낼 수가 없어요. 큰 은혜를 주세요. 주님은 은혜 주시려고 교회를 세워주십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앞날도 우리가 은혜를 많이 받아서 대한민국을 살리고 한국 교회도 우리가 살리고 세계 남의 나라까지 우리가 60개국을 도와줘. 중국에도 우리가 교회 많이 세웠습니다. 큰 도시에 중국 성이 있는데 그 성에 제일 큰 도시, 제일 큰 교회도 우리가 지었습니다. 북한도 많이 도왔습니다. 계속 많이 도왔습니다. 왜? 하나님 주신 은혜를 계속 이렇게 나누고 나만 먹으면 안 돼. 그건 장성하지 않냐는 거예요. 그건 지 하나만 먹고 사는 거는 교회 생활 내 하나만 먹어야 되겠다. 그건 금메달이 아니야. 그거는 나라의 금메달 받, 금메달 지가 가져가는 게 아니. 대한민국의 받지. 자기 이름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대한민국 국기가 올라가지. 국기만 올라가면 국기가 그를 덮어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영원히 복되게 한. 영원 주의 이름을 교회를 영화로, 교회 잘 되게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 집이 잘 되도록. 네? 할렐루야. 네. 주의 종은 이번에 선수들이 100% 부모한테 먼저 가는 게 아닙니다. 코치하고 그냥 감독하고 막 어떤 분은 감독 안고 막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뜨리기도 하고. 왜? 그 주의 종이 일일이 코치 안 하면 선수가 될 수가 없어요. 이 명성교회가 매일매일 코치의 이 그 코치의 지도가 없이 이 교회는 하루도 갈 수 없어요. 만약에 하루만 없어 보세요. 이 교회 한순간에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나는 거예요. 한순간에 끝나는 거, 한순간에 끝나는 거. 주의 종이 일일이 코치해야 돼요. 선수 하나하나를 길러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예. 그래서 적어도 그 교회 장로 정도가 되었다면 얼마나 주의 종이 기도했겠어요. 저는 수첩에다가 장로 될 분들은 10년 전부터 이렇게 적어놓고 다 기도하고 20년 전부터 적어놓고. 지 혼자 크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지 혼자 커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시험 들고. 딱 시험 들면 교회만 끊어지는 게 아니라 봉사의 기회도 끊어져. 다 시험 들었기 때문에 기회를 주지 않아요. 전 교회가 다 알아요. 그 시험 든 걸 알아가지고 병 들었기 때문에 입원을 시켜야 되니까 일하는 기회가 딱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교회는 시험 들면 안 돼요. 은혜도 막히고 봉사의 기회도 막히고 아 금메달 기회가 막히는 거예요. 따라 시험 들지 마라. 예. 은혜를 많이 받아 시험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많이 받는 것이 모든 간사한 유혹에도 다 이겨낼 수 있다라는.
이번에 그 우리 교회 미술인 선교회가 있는데 그 바라 미술 이름이 바라 기독 미술인 선교부가 시내 그 소금의 집에서 거기 무슨 동이지? 예? 가해동. 그 헌법재판소 바로 옆이죠. 헌법재판소 찾아가면 우리 그 200m 정도도 안 돼. 주차장을 헌법재판소에 갖다 대고 가는 척하고 그냥 갖다 대고 들어와도 돼. 예. 누구냐 그럼? 나 헌법재판소 간다고. 우리 주차장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옆에 주차장 찾아가서 보시고 교인은 이 교회 행사라든지 이런 일을 이건 내 일이야. 내 동생같이 내가 엄마를 돕는 거예요. 저는 한국 교회도 다 돕고 승하는 교도소가 내가 뭔 관계 있습니까? 교도소도 돕고 왜? 내가 은혜 많이 받았으니 받은 거 가져가는 거지 뭐 내 거 가져가는 게 하나님 은혜 많이 주세요. 종회도 돕고 세계 교회도 돕고 그것만 도와요. 정치도 돕고 높은 분들도 와서 기도해 달라고 다 도와주는 거. 바쁘지만은 다 하는 거. 어제는 지난 주일은 청주 가가지고 집회하고 또 오늘은 대전 가요. 대전 가서 아침 집회 마치 가서 또 우리 여러분 대학 총장하고 모두 가서 기도해 주고 예? 많아요. 다음 주일은 제가 어렸을 때 서울 와서 참 큰 교회 목사님이 계셨는데 내가 존경하는 목사님 그 교회 집회도 몇 번 갔는데 이 아드님이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그만 이 은행 빚을 융자를 많이 내가지고 너무 어려워진 거예요. 요새 은행 이자가 많잖아요. 그래서 한 달 이자가 얼마냐 그러니까 한 4,500만 원 나간대요. 이자가 100억 가까이 이자. 교회는 크게 지었지만은 코로나 이후에 부흥은 안 되지. 그러니까 너무 감당하기 어려워서 그래 모두 선배들 찾아가니까 하나같이 그러더래. 명성 찾아가라고 그러더래. 나는 하여튼 이걸 어떤 분은 뭔 일이 오면 내가 웬 죄가 많아 이렇다 그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은혜 받으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는 내게 모든 문제가 많이 오는 거는 아 내가 은혜 많이 받아가지고 은혜 많이 받으니까 모두 그 말을 하는 거지 가는 곳마다 소문도 거지도 소문 금방 납니다. 거지도 어느 집에 가니까 먹을 것도 안 주더라 그러면 금방 거짓대가 그 집을 안 갑니다. 여러분이 누가 우리 집에 왔을 때 도와달라고 할 때 학대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보낸 분이다. 그럼 내가 해결은 못해도 내가 설교하러 가겠다. 가면 뭔가 길이 열릴 거다. 예. 할렐루야. 내 친구도 어느 교회를 크게 지었어요. 이분이 너무 무리했어요. 수백 부채를 진 거예요. 내가 보니 그 시골에 이렇게 지방에 이렇게 큰 교회 지어가지고 이 교회 시험 들겠다 나를 오라고 내가 교인들이 그랬어요. 여러분 내가 이 교회 건축에 나도 최선을 다해서 내가 1억을 할 테니까 여러분도 마지막 한번 힘을 냅시다. 건축안을 고생했지만은 이 부채가 300억 되면 이거 감당 못합니다. 교회 시험 그래서 같이 막 집회하면서 강사가 돈 받으러 왔는데 강사료 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1억 낸다 그러니까 교인들이 술로 마음이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도 그러면 마지막 한번 힘을 내자 이런데 헌금이 그날에 100억이 더 나온 거예요. 세상에 그 하나 마중물이 돼가지고 교회가 그 건축하는 데 그만 다 시험을 이겨내고 잘 감당하고 잘 살았다라는 나도 목사님을 뭔가 좀 도와야 되겠다. 이 교회 내가 철이 들어서 나만 생각하고 울고 막 누워가지고 오줌 똥 싸지 말고 아, 나도 엄마를 좀 도와야 되겠다. 내 나이가 12살밖에 안 돼도 바라지 해야 돼. 엄마 도와야 된다.
그런 마음으로 교회 생활을 하면 여러분이 복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장성해지는 거예요. 벌써 철드는 거예요. 벌써 목사님의 어려움만 조금 이해하면 여러분은 시험 안 드는 거예요. 그건 벌써 철이 들어.